파이팅! 번호 42번 강원진 유혜리양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 있는 언니들보다 살이 되게 많이 쪘어요. 솔직히 제가 살이 되게 많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를 대표했던 미스코리아에서 한순간에 뚱녀로 추락한 유혜리. 당시 공개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랬던 그녀가 예전의 미모를 되찾았다. 그녀가 감량한 몸무게만 무려 20kg, 허리둘레 40인치에서 27인치로 황골 탈퇴한 그녀의 기적같은 다이어트 비법 지금 만나보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살 하나 없이 쭉 뻗은 명품 몸매 소유자 2005년 미스코리아 미 유혜리. 지금은 많이 날씬해졌어요. 그때 사진 봤나요? 네. 엄청나요. 아버님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딸이 이렇게 살찌고 부모로서는 안타깝죠.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도 딸이 이뻐지니까 아버님 어떤 면이 기분 좋았죠. 뭔가를 열심히 찾는 유혜리. 엄마랑 이렇게 찍은 거 바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아름다운 머니의 사진. 사진 속 그녀의 모습에선 전과는 다른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예전에는 게다가 이제 살이 찌니까 화장 같은 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내가 뭐 얼마나 해서 더 이뻐지겠냐, 살도 이렇게 쪘는데 거의 비관하는 식으로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을 맨날 해요. 이게 이제 임산부 옷 같이 이제 엄청 커요. 이만해요. 엄청 크죠? 이 옷이 그럼 몇 킬로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때가 그때 80킬로 이상 나갈 때. 이 옷을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진짜 그때 악몽이 떠오르면서 다시는 찌지 말자, 이렇게는 찌지 말자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옷을 보면서 또 지금 맞는 옷들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런 원피스도 입고. 이거랑 비교를 하면 엄청나죠? 엄청나죠?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반이에요, 반. 절반이에요. 이렇게 네. 옷 색깔도 달라지고. 그쵸. 뭐 이렇게 되죠. 밝은 색깔도, 네. 저의 기분과 똑같아. 암울했던 지금은 아주 밝은. 그림자처럼 암울했던 유혜리의 지난 과거. 그 과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녀만의 특별한 운동법이 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자, 다리를 이렇게 뻗어요. 뻗은 다음에 엉덩이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엉덩이를 무조건 내리세요. 최대한 내려서 여기서 버티시는 거예요. 계속 참으면서. 등과 허리, 엉덩이와 무릎이 수평이 되도록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 운동의 포인트. 시간과 열정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다는데,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팔꿈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깨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어깨를 들어 올리는데 여기서 배, 복부에 윗배에 힘을 준다고 해야 되죠. 이걸 제일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랑 힘을 주면서 일어나는 거랑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냥 딱딱한지 안 딱딱한지 이제 확인하시고 천천히 또 내려가고 또 이렇게 해서 올라보시고 힘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은 거의 한 20번씩 나눠서 해요. 네네. 최대한 마지막에는 힘을 주시고 오래 좀 버티시는 거, 그것도 중요하시고 이렇게 버티시고 내리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식단이 거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운동은 나머지 30%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음식을 해 먹느냐에 따라 운동을 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내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빠져요. 그거는 정말 식습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다이어트에 있어 식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녀의 건강식 닭가슴살 샐러드.
닭가슴살은